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두 사람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아이돌처럼 입었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려우면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어머.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와. 아우 선남선녀네요. 역시 배우들이라 좀 다르네. 와. 우리 너무 잘 어울려. 왔다. 누가 왔어요? 어? 오셨나? 지인 씨 왔나 봐. 너무 많다. 야, 어우 야. 아~ 어머, 찐으로 온다. 하트가 그냥. 어머, 예뻐라. 아이고, 얼굴만 봐도 좋을 때지. 그치. 오빠. 뭐야? 오빠, 눈이 왜 그래요? 어? 눈이 왜 그래? 어? 아, 아! 눈이 왜 그래요? 어? 눈이 왜 그래? 다리끼리. 아이고. 그 제가 원체 그 낯간지러움과 그런 것도 좀 어려워하고 표현 같은 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말도.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시도를 하지만 동료와 친구에서 갑자기 연인 모두 막 뭐 예비 부부 모드로 바뀌면서 이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끄럽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오빠가 노력해요, 막. 그 부끄러움을 뚫으려고. 전 노력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좀 손 잡고 스킨십 하는 걸 원체 좋아해요. 근데 아직은 진 씨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 아, 그런가? 아. 어머! 어머! 발 마사지. 야, 기린이. 와, 나 저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괜찮아. 괜찮아. 냄새나. 축구하면은. 괜찮아. 아, 축구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좀 이렇게 발이 모락모락해진단 말이야. 씻고 왔는데. 씻고 왔으면 괜찮아. 괜찮아, 진짜. 여기만 할게. 함? 함? 잠깐만. 이거 다 깠어, 오빠가? 지금 까고 있었어요. 이거 신발 박스인데? 신발 가져왔는데? 신발 가져왔어? 응. 어머, 어머, 어머.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거 보니까. 그냥 갖다만 놨어. 뭐 하세요? 아니, 이거 빨리 이거 옷가지만 하고 해야 죠. 네? 이거, 이것만 하고. 네? 이거, 이것만 하고. 배고프죠? 갑자기? 어? 오빠 생각인 말이죠. 뭐 먹자. 뭐 먹자. 어? 오케이? 응? 갑자기 저걸 다 정리하러 가야지. 해놓고? 아. 아니, 당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 지인 씨 생각해서. 그래요? 김치찌개 할 테니까.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말고 딴 거 없고? 아. 볼라요? 어. 세 개 중에. 오케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케이. 스팸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고등어 김치찌개. 그냥 비건 김치찌개. 뭐야? 김치찌개 말고는 없는 거네. 김치찌개 맛집이네. 아, 살찌니까 그러면 돼지고기 김치찌개. 에? 살찌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요? 무슨 말이야? 살이 찌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니, 김치찌개 어차피 먹을 거면 살찌니까 네. 단백질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오늘 먹어도 되는 날이죠? 치팅데이잖아, 오늘. 치팅데이? 네. 오늘 치팅데이예요? 치팅데이 일주일 한 번. 어제 이거 족발 드셨는데요? 어? 에? 이거 족발 드셨는데요? 그거 화장품. 에? 화장품. 콜라겐? 콜라겐? 어? 오늘이 치팅데이라고요? 어. 지금...
치팅. 아, 치팅 뜻이 뭐야? 언니. 지금 착시 현상인가? 나 김치찌개 안 먹을래요.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오늘 먹어요. 저 집중 좀 할게요. 여기 잘하나 보네. 어? 진짜? 김치찌개 아무튼 맛 좀 보세요. 어, 잠깐 닫아놔. 비닐 우장갑 어딨죠? 하인 씨, 비닐 우장갑 어딨죠? 어? 하인 씨, 비닐 우장갑 어딨죠? 하인 씨. 뭐예요? 하인 씨. 네? 아니, 하인 씨도 하는 거죠. 어? 왜 자꾸 하인 씨라 그래? 제가 처음에 좀 애칭을 뭘로 할까 해서 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교회에서 만났고 이 성경 속 첫 등장인물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인데 하와라고 이제 부르고 싶은데 그냥 하와라고 부르면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와와 지인이를 합쳐서 이제 하인이라고 아... 이제 하인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다들 이제 어떤 꾸벅이냐라고 하시는 주인과 하인 관계가 아니라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네. 오빠가 이제 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가 기담이라고 불렀어 제가. 근데 너무 노담 같은 거예요. 아. 느낌이. 전 안 불러요. 그래서 전 안 부르니까 서운해하더라고. 왜 넌 안 부르냐, 지나 나는 하인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저 건 마음에 드는데 오빠 건 마음에 안 들어. 30분 이상 재웁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와 벌써 저만큼 했어. 아. 아, 너무 당돌하죠. 너무 당돌하죠. 그냥 김치부터 볶을까요? 아이고. 빨리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이거 샐러드 배송시켜놓은 거 있어. 아, 일단 저거 아, 먹으라고. 먹고 있으라고? 조금만 먹었네. 응? 여기 이거 빵 있다. 어머. 아, 그거 먹어. 그거 하자, 알지? 어? 김치 좀 꺼내면 안 돼요? 과일 주스 먹고 싶어요? 오빠가 김치찌개부터 하면 돼. 김치찌개를 할 거면 김치찌개부터 하는 게 어때요? 김치찌개부터 하는 게 어때요? 네. 아이고. 와, 지인이 저거 다 했어. 어, 여긴 또 빠르네, 지인 씨는. 빠르? 오빠, 나 신발 여기다 그냥 줄게. 일단 그 뭐지? 신발장이 너무 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와. 오늘 안에 좀 여기 다 정리 좀 해야 돼. 우와. 우와. 어? 와. 아이고. 어떻게 하냐? 에? 세미야, 나 길이야.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세미야. 네. 나 어떻게 미안해. 청첩장 당연히 뭔가 좀 준 것처럼 생각했었네. 어? 초초초 얘기를 왜? 끓이다 말고 뭐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았어, 세미야.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럼 모바일로 보낼게. 당연하죠. 뭐... 어제 얼굴 뵀는데요. 그래? 아, 어제 못 봤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 그러면 너 안 왔겠지? 제가 사실 좀 특이한 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해요. 근데 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야,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뭔 말이야, 뭔 얘기한 거야? 계속 곁가지로 생각이 조금 샌다고 해야 될까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김치찌개를 해야 되는데 뽀글뽀글 이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좀 내 친구 중에 좀 머리카락이 좀 없는 친구가 떠오른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막 이제 연락을 해야 되고 이 김치찌개에 나트륨이 얼마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헬스 관련된 친구가 또 생각이 나고 뭐 제 머릿속은 그래요. 이거를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은 제가 어머 시민이 뭐야? 좀만 기다려 고기 맛있게 김치찌개 맛있게 해줄게. 고기 어디까지 했어요? 아 지금 금방이니까 김치찌개는 또. 어머 어머. 어 세상에. 김치 아직 안 볶았어요. 볶다. 오! 아빠. 와. 아이씨. 아, 사진 잘 나왔네. 좀 일을 지금 몇 가지를 하고 계신 거야, 저거? 일을 잘하네요, 아내분이. 너무 착착착착. 네. 됐네, 박스가. 어떡해.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좀만 기다려. 와. 좀만 기다려. 그 양파 썰 때 숟가락 이렇게 대고 하면 아, 눈물 안 난대. 오! 어머 어머. 아, 신혼이라 그런 거야. 진짜 안 나. 한번 먹어. 맞아. 나도 우리 남편 되게 귀여웠는데. 맞아. 신혼 때. 아, 그래요? 내가 요거까지 갈게. 요거 요거만. 아니야, 요거만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자,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니 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돼. 진짜 안 되겠어. 오늘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오늘 여기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알았어. 아유 꽁냥꽁냥 하는 거 그러게. 금방해요. 야 그냥 빨리 라면이라도 빨리 끓여라. 너 언제 하냐. 야 이거 이거 파가 얼어가지고. 아 이거 뭐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오. 어 드디어. 갑자기 또. 아 정리는 또 바로 해야 돼. 뒤에서 감독님이 지켜보시니까. 네. 긴장이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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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지만 금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오 오케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남는 가래 다르게. 뭐야 나는 집중할 수 있다. 어머. 나는 빠르게 해낼 수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남는 가래 다르게. 뭐요?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남는 가래. 그거 방금 그런 거. 그거 방금 그런 거. 아, 방금 그런 거. 난 집중할 수 있다. 방금 그런 거는 2번. 난 네. 2번. 난 네. 2번. 뭐야? 네. 2번. 네. 2번. 2번은 뭐야? 2번. 뭐야? 여기서 알고 보니까 수신호라고 하시는 그 번호가 있더라고요. 서로의 좀 체면을 좀 떨어뜨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수신호를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된. 또 오빠가 그렇게 산만할 때, 또 오빠가 그렇게 산만할 때. 네. 아 1번은 아 0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번. 0번이 있습니다. 0번은 아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야 이게? 자, 네. 0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 뒤에 말씀하고 싶다고요? 네네. 아 오케이. 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2번 집중해주세요. 아하. 3번은 키스. 오! 어머. 뭔가 농담처럼 했지만은 애장표현의 수신호. 네, 키스 맞아.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갑자기 좋다고 내렸다 그냥 키스 때려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 것처럼 느끼죠. 한 것처럼. 3번. 4번은 사랑해.
근데 1번, 2번이 사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있어. 아이고 귀여워. 일할 때나 쓰는 건데 사실. 오빠. 네. 쓰리 포. 쓰리 포. 키스. 키스하고. 아니 이거 이거 어때요? 왜요? 원 투 쓰리 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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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빨리 빨리 집중해서. 키스하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빨리 빨리 집중해서 키스하고 사랑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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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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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2번 2번. 맛있어. 아 진짜. 엄청 맛있는 거 알죠? 어 드디어. 와. 에? 어? 어머 뭐야? 뭐야? 에? 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그러지 말자. 어? 아예 없어? 뭐야. 진짜 와. 그 뭐 즉석밥 없어요? 어떻게 저 눈치? 즉석밥. 왜? 왜요? 왜? 왜요? 잠깐만 햇반 없나? 잠깐만 햇반 없나? 진심으로. 없어? 오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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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금방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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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먹을 밥 금방 돼요. 아니 아니 오빠 근데 이거 다 하는 실수야. 이게? 나도, 그럼 나도 그래. 배고프다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오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돼. 정말 4번. 하지 마. 그 좀 그냥 웃겨요. 그런 행동을 하는 오빠가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너무 귀엽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요. 왜? 그냥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자. 와. 장난 아니야? 나도 한 입 먹어볼게. 아유, 잘 먹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소스도 맛있다. 와. 한 씨, 조금 천천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입이 지금 너무 바쁜데? 30번 씹으세요. 그러면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자, 잠깐. 와, 그건 안 돼. 근데 이러다가 체한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아. 샐러드, 샐러드. 안 되겠다. 내가 조금씩 썰어서 줄게. 내가 하나씩 방법을 생각했다. 여기도 조그맣게 먹으면. 지금 어떻게 빨리 먹겠어? 야, 저 정도로 이가 없는 사람도 먹을 줄 알았네. 너무하잖아, 이거는. 알았어, 다음엔 좀 큰 거 줄게. 내가 봤을 때 한 씨는 애기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 커피 스푼. 현 씨. 응? 많이 먹는 건 전혀 상관없어. 대신에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고 싶은데? 응. 근데? 근데 이렇게 먹어왔어. 동생 때문에 밥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막 할 수 없었었던 것 같아. 엄마, 아빠, 동생 다. 남동생은 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 늦둥이 동생이고요. 그 늦둥이 동생인데 한 3살,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맞아. 장애 아동으로 이제 태어났죠. 네. 동생을 밥을 챙겨주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식구들끼리 좀 빨리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빨리 이렇게 먹어서 식기니를 때우는 게 가족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식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누리거나 즐기질 못했구나. 애기 엄마들이 그냥 빨리 먹는 것처럼. 맞아. 나도 고치고 싶어. 솔직히 오빠 입장에서는 지인이가 너무 걱정도 되고, 어? 앞으로 한두 번 소화가 안 된 게 아니니까. 그치. 천천히 먹으라고 뭐라고 할 때 너무 막 싫어하지만 않기. 고마워요. 닝. 닝. 오, 사랑해. 4번, 4번. 진짜 화동. 정호가 해? 정호가 해? 정호가 하는 게 베스트지. 왜? 오빠는? 첫 번째로는 정말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 중에 우리가 자주 보는 아기가 누군가. 화동은 아이가 하니까 보통. 정호는 27살이기서 사실 아기는 아니니까. 정호는 27살이지만은 아이 같으니까. 가장 순수하고 아이 같으니까. 그래서 정호가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대로 어떤 라인을 타고 못 들어온다거나 잠깐 어디 샜다가 온다거나 아니면 멈췄다가 뭐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있지. 이거는 사실 큰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지. 정호가 화동을 한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지. 정호가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거지. 정호가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예전에 화동 정호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하면서 맞아. 그 뭐지? 그 뭐냐? 근데 내가 내가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잖아. 내가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봐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정호를 보면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 사실 울고 싶지 않고 우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되게 몰라 너무 남다른 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없는 일방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못 준 게 너무 미안하고 더 잘해줘야지 더 잘해야지 계속 그 마음으로 살게 하는 정말 좀 늘 미안하고 애틋한 존재? 그리고 화동은 난 정우가 정말 그날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죠. 정우도 빛나고 우리도 빛나고 정우 빛나면 우리가 다 빛날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연락 한번 해볼까? 호호 받았어. 장모님. 아 어머님한테. 장모님. 어디세요? 집인데. 왜? 뭐 하시는데요? 내가 그냥 기도해서 그냥 그 아침에 그거 듣고 내가 소음 좀 기도하듯이. 아나 저기 다래 끼나가지고. 근데 오빠 눈 진짜 좋아졌어 엄마. 예? 진짜로 너무 감사. 진짜로 눈이 좋아졌어요. 그랬지. 그랬을 거야.
너무 감사해. 진짜 기도 덕분입니다. 장모님, 정호 한번 바꿔줄 수 있어요? 정호? 정호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매형 안녕하세요. 의젓하다.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었죠요? 오늘 밥 맛있게 먹었죠요? 네. 그러면은 네, 빵이 있어요. 빵 먹었어? 빵이. 예. 빵이 있대 집에. 아 빵이 있어요. 정우 갈비 먹고 싶어요? 고기. 네. 매형이 갈비 네, 사갖고. 집에 빨리 먹어요. 어 집에 갈 거야. 갈비 사갖고 갈게. 아 매형 좋아하는구나. 되게 친한가 봐. 어. 갈비 사갖고 갈게. 안녕 엄마. 끝. 통화를 깔끔하게 했네. 뭐야 너 제일. 어 지금 대화가 너무 잘 되는데. 안녕 엄마 전화할게요. 어, 전화할게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제 생각에는 저를 이렇게 막 어떻게 의미를 두고 사고해야 하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제 집에 가면 저를 그려놔요. 그 이제 그려 있어요. 이름을 적어놓고 막 잘 못 적지만. 누나가 그리운 거지 그러면. 가장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맞아, 그리게 맞아. 되죠. 그리고 항상 때되면 와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그 뭘 알고 진짜 아는구나 누나라는 그 애정이 넘치는구나 생각해요. 네. 어 찾아요. 찾고 좋으면 자기가 이름 적 이 어. 공부를 하거든요. 다행히도 이름이 쉬워가지고 쓸 때 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빠가 진짜 웃긴 오빠인 게 처음 봤어요. 제 동생을 막 성대모사를 하는 거. 어머. 아, 이 비극도 희극으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 진짜 그래 대단하다 진짜. 근데 즐거웠어요. 우리는 그게 이거 볼게 뭔가 불쌍하고 동정심 있게 보는 걸 거가. 어떨 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빠는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정 사정 없이 그걸 그냥 희극화 시키면서 동생한테도 본인이야말로 되게 똑같이 대해요. 놀리기도 하고 정우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진짜 네. 저도 정우라는 친구를 보면서 되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분명히 오늘 오빠가 온다. 오늘은 오빠가 온네. 그 친구의 시선에서 보이는 세상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떡해. 아 오늘 오빠가 오네. 아, 어떡하냐.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괜찮아요. 네? 아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제가 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데 지인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호같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나 편견 없이 너무나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너무 차별 없이 처남은 누구를 봐도 똑같이 돼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고 남의 단점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누군가를 보면은 너무 좋아해줘요. 진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고 천사 같은 존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진짜 배우게 돼요. 네. 오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도 뭐 많이 확신을 가졌던 게 안타깝거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오히려 막 정세영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둥 막 혼자 진짜 진심으로 무언가를 막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고 감동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날씨 좋죠 요즘에. 날씨도 좋고. 결혼식이다. 좋은 날. 어머. 잘 어울린다. 네. 와. 이쁘다. 길이 잘 생긴 거 봐. 아 결혼식 당일이군요. 너무 예쁘다. 와 멋있다. 야 근데 저 김길이 참 좋아하네. 예. 자 갑시다. 좋아하네. 어머 진짜 선남선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몸을 왼쪽으로 조금만 돌려주고 됐어요. 조금만 옆으로 살짝만 나와주면 되시면 됐어요. 그 정도. 자 신부님 우리 몸을 신나는 쪽으로 살짝 밀어봐요. 쑥 들어가지고. 쑥 말고. 7번. 7번. 무조건 7번. 괜찮아. 7번 뭐야? 아, 웃어. 아, 이거 웃어. 7번 웃어. 아, 조금 우리 저기 지인 씨가 좀 긴장을 했네. 그러게. 순서로 할게. 응? 8번이면 오케이. 진짜로. 사랑해. 8번. 노안대처럼 숨 쉬어라. 아, 든든하다 그래도. 7번. 하품 중이십니다. 네. 이상해요. 자꾸 네, 놀랍게도 하품 중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품을 하니? 진짜 졸린 거야. 아니에요. 산소가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앞으로 조금 올라갈 거래요. 조금 올라갈 거고 자 장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또 하품해. 또 하품해. 하품? 8번. 8번 하세요. 숨 쉬세요. 긴장을 진짜 많이 했네. 아, 이게. 아, 사실은 그날 당일에 일어났을 때 이 지인 씨가 못 일어났어요. 왜? 못 일어나서 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하. 아, 진짜?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야,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러다가 식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 머릿속에 상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119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팠는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그렇게 떨려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근데 결혼식 날 아침에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네. 내가 진짜 이렇게 떠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이 꼬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고 알아보니까는 보통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되면은 이제 장이 꼬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약국에 아침에 가서 이 안정액 같은 거를 이제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하품을 한 거 보셨죠? 계속 하품하고 그러다가 기절한대요. 나중에 그 신부들도. 아, 그래서
숨쉬라는 번호를 아마 그날 처음 만들어서 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0번이라는 게 있는 게 이제 오빠가 0번 이렇게 할 때는 00번이거든요. 0번. 이게 약간 이제 공황 비슷하게 올 때가 제가 있어요. 너무 두렵거나 막 떨리거나 할 때는 막 심장 뛰고 숨이 조금 잘 안 쉬어지는 공황 증세가 오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오빠가 많이 그 신경 써서 케어해줬어요. 그거가 정말 큰 것 같았어요, 그날은. 사랑해. 어? 지금 호흡이 산소 딸려서 그런가 보다. 예쁘다. 어느 각도도 예쁘다, 어느 각도도. 어? 진짜로. 아, 근데 이래서 그런지 기리 씨가 훨씬 든든해 보이네. 그러네. 어? 왜 벌써 눈물 나오려고 그러지? 오빠? 왜 벌써? 모르겠어. 어머! 아, 너무 예쁘다. 와, 정말 만족스럽다. 아, 좋겠다. 신부 대기 씨. 예뻐. 와, 신경 많이 썼네요. 와.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네. 처음 맞자. 어? 처음 맞자. 누나, 종우 왔어. 저의 화동 연습 벌써 하는 거야? 누나, 종우 왔어. 어, 저 동생 왔다, 동생. 아, 귀여워. 그래, 동생이 이제 조금 뭐 예행 연습을 좀 해야지. 네. 아, 화동하기로 했잖아요. 아이고. 아, 종우 왔어. 화동 뭐 한 3초에 누나, 끝내겠다, 3초에. 다다다다. 누나, 종우 왔어. 종우 왔어. 정우야, 이따가 한번 멋있게 보여줘. 정우야, 안 돼. 나는 매형 정우 왔어. 정우야, 안 돼. 나는 매형 정우 왔어. 멈추시고요. 손 놓으시고 아버님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아버님 신랑 약수 한번 해주시고. 아, 그렇네. 잘 살아. 어떻게? 신랑 약수 한번 해주시고. 아, 그렇네. 잘 살아. 어떻게? 하늘 보세요. 하늘. 왜 그래? 아, 어떻게 어때? 왜 그래? 어떻게 어때? 아이고 죄송해요. 휴지 좀만 좀 해. 아, 나 그러네. 와,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 일단 아,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이 없는데 어, 근데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약간 오열했거든요, 사실. 와, 거의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너무 눈물이 나서. 근데 그 공간에는 아빠랑 저랑 우리 가족이랑 밖에 없었으니까 그때야말로 오롯이 가족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더 집중하면서 그 순간을 누릴 수 느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분해 나는 모습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준비됐죠? 신랑 입장할 때 큰 환호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됐나요? 신랑 입장! 아버지 기립하고
아니에요? 각기 한번 치실래요? 아, 바로 나. 자, 자, 신부 입장 순서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아, 어머니 또 걱정스러워하시네. 신부. 입장! 어머! 저 눈부시다, 눈부셔. 큰 박수, 큰 환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길을. 많이 찍어주시고요. 아버님도 아주 뭐 너무 기쁘고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인형 같아. 아우 예쁘다. 눈물 닦고 신부를 맞으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맞으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감동이지. 목사님께 인사. 자, 신랑 신부 마주 봐 주십시오. 자, 신랑과 신부로서 처음 하는 맞절입니다. 신랑 신부 맞절. 사랑합니다. 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진짜 서로 이게 쳐다보는데 그 믿음 있는 저 얼굴이 두 사람한테 큰 재산인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하객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특별한 순서. 아. 누나 매워. 내가 줄게요. 어머. 누나 매워 줄게요.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갈 거예요. 누나 매워. 정말 특별한 순서인데요. 예물 교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물 교환을 위한 화동이 입장할 거예요. 우리 문진 양의 동생 문정호 군이 예물 전날 예물 교환을 위한 아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문진 양의 동생 준비됐나요, 정호 군? 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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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동. 준비되셨나요? 네. 화동. 지은 씨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네, 못 마주치더라. 그러네, 일부러 딴 데를 보네. 문정호 군 입장. 문정호 군 입장. 눈 안 마주쳐. 하다
설마 눈 안 봐. 나래야. 와. 아유, 너무 이쁘잖아. 와.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하죠. 리허설 때보다 훨씬 잘하고. 너무 대견스. 바 한 번, 앞에 한번 보자. 아, 울음은 기쁨의 눈물은 저런 때 흘리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저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저런 게 소중한 거예요, 진짜로. 여기 바 한 번, 앞에 한번 보자. 아버님도 좀 아버님 웃으시네. 문정옥 군, 같이 인사할까요? 셋이 인사. 너무 고마웠고 동생한테 너무너무 고마웠고 동생 컨디션이 원래 항상 좋지가 않거든요.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컨디션도 좋고 표정도 밝고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러고 뛰어오니까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아 저한테. 한 길로 새지도 않고 새일 수 있는 친구인데 와 너무 해맑게 너무 해맑다 너무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달려와 준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벅차고 설레고 막 정말 많은 감정들이 감사한 감정들이 하 진짜 와 근데 진짜 천사 같았어, 그지? 응응. 천사가 있겠습니다. 반지를 껴주십시오. 너무 멋있다. 정호가 전해준 반지네요. 아니 두 사람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아이고. 문진 씨는 신부 문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일평생 함께 갈 것을 이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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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부 문주인 씨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신부 문주인 씨는 신랑 김길희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 남편을 먼저 존경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축사와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축사 누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너무 좋아해. 아, 이무일 씨예요? 요즘 뭐 또 우일이 또 최고 아니에요? 또 둘이 또 엄청 친해요. 또 김길이랑. 맞아. 아, 그래요. 엄청 친해. 맞아. 요즘 대세. 응. 너무 좋아해. 이성동 씨랑. 네. 오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고 싶어서. 아, 엄청 친하다 그러더라고. 20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지금까지 정말 웃고 울고 슬픈 일, 기쁜 일 뭐 많이 있었지만 오늘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아. 앞으로 많이 싸우고 많이 화해하고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진짜 진심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 우리 김희애. 진짜 진심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 위도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회사에 했던 개그맨 것들. 네. 내 동생 신랑 김기리 군에게 보내는 시를. 아유.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지? 아, 이거 좀 재밌게 짰어요. 짜고 있습니다. 네. 제목. 미안합니다. 제니 이브일.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20대에 만나 어느덧 둘 다 40대가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잘해준 기억 없이 너에게 받기만 했던 못난 형이라서 미안합니다. 아니 좀 자, 이제부터는 약간 웃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그 친구 나한테 배우라고 했을 때 속으로 제발 캐릭터 강한 희국 배우기를 바랬었다. 근데 너무 예쁜 친구를 데려왔고 배 아파서 3일 알아두었다. 미안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 신부와 결혼을 해서 너의 결혼식보단 자꾸 신부 축에 눈길을 돌려서 미안합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내 소개팅 준비해라.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20대 저기 죄송한데 좀 빨리 진행해. 너무 길어져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길어서 빨리 좀. 네. 널 사랑하는 하객들 앞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 이렇게 결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해라 기리야. 아 진심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길었습니다. 네, 아, 네 소개해주신 이무일 네, 이성동 네, 네.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솔직한 고백이네요. 야 너 고백 울어봤지. 아예 처음부터. 아 너무 신을 잡아주세요. 네 따라갈게요. 아. 저게 진짜 웃기다. 아, 언니. 아, 그래요? 뭐야? 아, 너무. 자, 수련 씨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높이 던져주면 돼요. 오? 제가 안 던져요? 제가 안 던져요. 오? 오빠, 나. 오?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위가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위한테 남자가 넘기겠습니다. 위가 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위한테 남자가 넘기겠습니다. 그래. 아~ 또 같은 장소에서 아, 하니까. 네. 우리 또 오작교 역할을 했잖아요. 송중기 씨하고 또. 네. 또 신랑이 부케 던지는 것도 특이하다. 어, 왔어. 여기 맞아요? 괜찮아요? 안 돼, 조금만 더 멀리 던지면 하룡 선배님이 받아서 안 돼. 감사합니다.
받아야 된다는 규칙도 없고 그리고 또 각별한 거 아니까 오빠랑 위랑 얼마나 각별한지 아니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하라고 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 2부! 여러분, 어머! 저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2부 오프닝을 맡게 된 가수 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광선 올랄라 세션. 아, 이 친구도 뭐. 네. 반갑습니다. 네, 2부는 좀 재밌게 약간 디너쇼 개념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7번. 이제 즐기면 돼, 같이 공연. 진짜로. 그럼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큐! 다 같이 포즈 해서. Yeah. 오. 오. 신랑 신부 입장. 오. 야. 오. 아 완전 분위기 바뀌었네요. 오 아름답다. 근데 2부 입장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박성호도 있네. 아, 어머. 아, 같이 하는 거예요? 김기리 씨 같이 하나 봐. 김기리가 춤을 잘 춰요. 맞아요. 오빠가 노래랑 춤을 잘하기 지 어머. 이렇게 예뻐도 됐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기적인 아가씨야. 오, 너무 잘해. 와. 와. 먹어야지. 아,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재준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야, 쇼네, 쇼. 우이 성공 나와요. 아 그래도 우이리 형, 우이리 형. 짜스 한번 해줘. 짜스. 짜스 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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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짜스. 아가 그렇게 질질 짜더니. 아가 그렇게 질질 짜더니. 아 웃겨. 여기서 우리 또 이제 개그맨들이 또 활약하죠. 그렇죠. 예. 2부에서 활약하죠. 안 보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해. 그럼. 결혼식 축가에 빠질 수 없는 한 분이야. 조혜영. 오, 야야야야. 아. 그렇지. 나와야지. 아, 나와야지. 요즘 가장 핫한 분이세요. 예, 카우보이. 카우보이.
아 이제 신곡을 했어 여기서. 아. 진아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아 아주 미친 듯이 해. 우와. 은영이는 쉬고 있죠. 은영, 야. 아 계속 음식 해주시. 자제해야죠. 이은영, 때문에, 예. 이은영 자제해야 돼요. 아 임신 중이니까. 임신 중이니까. 결혼했다.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다투더라도 여러분들 얼굴 이날 한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어. 야,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간만에 즐거운 결혼식이었어. 진짜 결혼이 다 있는 그런 최고야. 최고의 결혼식이었고 너무 좋다.